시작을 해볼까? 자, 우선 만두를 냉동 만두를 물에 이렇게 가득 담은 후에 랩으로 줍니다. 랩핑을 해줍니다. 시간은 5분. 전자레인지에서 5분. 자, 다음은 오늘의 메인인 참치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자, 미리 준비했던 준비해놨어요. 야채를, 물에 담궈놓은 야채를 살짝 대신 짜준 다음에 그리고 참치를 3스푼에서 5스푼 가량 쓸게요.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겠습니다. 이 기름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각자 취향대로. 하나, 둘. 저는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3스푼만 따로 기름을 넣진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질, 후추, 그라인더에 있는 후추를 한 번, 두 번만 탁 털어서 넣어주시고, 깨! 한 소금을 뿌려주신 다음에 야채를 넣고 비벼줍니다. 할 때 야채는 최대한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 참치는 이렇게 으깨주셔야 드시기 편해요. 뭐 크게 드실 분들은 그냥 뭐 으깨지 않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전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한 티스푼 정도, 두 티스푼 정도 첨가하겠습니다. 자, 버무린 걸 이제 이쁜 그릇에 옮겨줄게요.
방울토마토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없는 관계로 네. 전 그냥 먹도록 할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뜨거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완성. 맛있겠다. 맛있다.